왕파입니다. 자, 이 시간에는 1964년 용띠, 예, 9월달 운을 한번 봅시다. 자,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. 우리 이제 스님들이 잘 쓰는 말인데,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라. 가장 자유로운 말인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, 이것이. 자, 이달에가, 응? 이달에 굉장히 그 내 명예 체면에 굉장히 그 영향을 주는 달이야. 그런데 무슨 얘기냐? 조금 이제 그 몸에 조금 그 몸이 좀 이렇게 안 따라주네. 자, 남자는 백내장. 그 눈이 굉장히 이제 안경점에 갈 일이 생기겠고, 또 그 혈압 스트레스를 좀 받는구나, 이 체면을 지키려니까. 또 여자는 그 유방암에 대해서 조금 한번 신경을 써서 검사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고, 그 남녀 공이 이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우리 이제 이가 흔들린다 그러잖아. 그 치과에 갈 일이 조금 생길 것 같으네. 자,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, 응? 무슨 얘기냐? 명예를 찾으려니까 돈이 깨진다. 그것은 어쩔 수 없다. 그러나 돈에 시달려서 돈에 막 쫓아가지는 절대 하지 말아라. 그 얘기는 제가 드리고 싶네요. 자, 우리 카데시는 어떠한 말씀을, 좋은 말씀을 해 주실까? 한번 들어봅시다. 자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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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그러면 이 친구 한번 뽑아 봅시다. 이거는 당유자야. 당유자는 추석에 낀 음력으로. 자, 지금 우리 양력으로 9월달은 음력으로 8월달입니다. 추석에 끼어있는 달을 얘기해. 근데 당유자는 요건 술도간이거든. 여기는 이제 물이 들면은 조금 문제가 되죠. 술 주자가 되니까. 자, 그 다음에 아유, 이건 보여서 내가 안 뽑아. 이쪽으로 뽑을래. 자, 이구야. 소축자네. 자, 자, 요 그림 같이 머리가 굉장히 크죠. 근데 받치고 있는 다리는 하나뿐이라서 굉장히 좀 불안하지요. 그래서 뭔가 이게 사람이 술이 취하면 다리 두 자 가진 사람도 다리 한 자 가진 사람만큼 후드르드르에다 넘어질 수 있어요. 자, 물이라는 걸 지금 봐. 어떠한 얘기냐? 자, 갑입니다. 갑은 거목이에요. 거목. 거목은 큰 나무를 얘기하잖아. 자, 여기에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다. 물은 지혜다. 즉, 이 달에는 어떠한 얘기냐? 좀 더 생각하고, 좀 더 심사숙고하고, 함부로 경고망동하지 말아라. 이런 얘기네요. 지혜가 지금 유자에 지혜가 없어. 물이 있으면은 이게 술이 돼. 근데 그 지혜가 술이 되면은 또 넘어질 수 있잖아.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챙겨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. 머리 쥐나겠네. 그래도 침착하게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이달 이 추석이 낀 달에 생각을 좀 많이 하세요. 아셨죠? 네.